발을 전체적으로 투박하게 다 들어버리면 오늘은 오프비트라고 하죠. 원치 빠치 먼저 발을 이 발판 이 페달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발 전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한 군데, 그러니까 이거 발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군데도 좀 떨어지지 않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. 천천히 꼼꼼하게 중간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.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끝까지 해서 발에 있는 발가락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툭 튀어져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중간에 요런 부분이죠. 요런 부분.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꼼꼼하게 감각을 충분히 느끼시는 요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자, 요런 꼼꼼한 느낌을 칠 때 발을 전체적으로 투박하게 다 들어버리면 이렇게 거친 소리가 나잖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꼼꼼한 어떤 감각들을 발밑의 감각들을 계속해서 살펴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아주 조금 열어도 아주 예쁘게 하이에서 열 수 있어요. 그래서 고스 노트 같은 경우에는 1, 2, 3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넣으면 저는 맛이 좀 좋아요. 그래서 오프비트만 하이 높은 안 하고 먼저 치면 자, 제가 지금 칠 때 오프비트를 계속 원, 투, 다 안 치죠. 제가 좀 가끔 쉬면서 칠 때가 있거든요. 여러분 이제 빠른 곡 칠 때